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 알려드립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규칙적인 운동, 좋은 식습관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을 위해서 안정적인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후 보장을 위한 각종 연금, 그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일부에서는 내 연금 떼어먹히는 거 아니야? 그런 국민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공적연금연구센터의 윤성명 연구위원 모시고 내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너무 길어서 명칭이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 국민 절반 정도가 사실 노후 대책의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이외에는 노후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운용이 불안정하다, 기금이 빨리 소진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다 갖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죠?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주기적으로 한 5년마다 그런 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 우리가 원래 제도를 도입할 때 뭐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분들 아직 보험료만 내시고 연금을 못 받다 보니까 체감은 못 하는데, 예,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지금 연금 받는 액수가 많도록 제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이걸 그대로 두면 지금 이제 이번에 재정 계산한 것도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40년 뒤거든요. 예. 40대 중반 있는 분들은 평균 수명 따지면 사망할 시점까지는 이 기금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기금 소진 얘기를 꺼내냐 하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지금의 중년 이상 세대들은 뭐 국민연금을 잘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으니까, 예, 이 문제의 실체를 좀 우리가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예, 조기의 해법을 좀 마련해보자, 예, 이런 취지에서 국민연금 건강 상태를 자꾸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진짜 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다 보니까, 예,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이제 주무부처 복지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지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정부가 약속한 돈인데, 아니 뭐 나중에 그 기금이 소진돼도 세금으로 보장을 한다는 게 기본 전제 아닙니까? 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급은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급하다 보면 또 그 당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세금을 부담해야 될 후세대 부담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좀 우리가 공평하게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예, 이 문제가 맞습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예, 문제 본질을 다른 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좀 호도하는 측면들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부 개선안이 발표가 될 때마다 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자꾸 뭐가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애초에 고안됐을 땐 지금보다 훨씬 덜 내고 더 받는 그런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불편함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정부 개선안은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일단 뭐 아직 예단은 어렵겠지만, 예, 처음으로 정부 안에 아마 복수안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복수안.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관심하는 건 보험료 인상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도의 차이고 시기, 기간의 차이지, 예,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논점은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 위해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급률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예. 연금을 충분하게 받으려면 또 부담이 그만큼 또 늘어나야, 예, 후세대가 이제 그렇게 고통을 좀 안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연금을 강화하자는 쪽에서는 보험료는 좀 조금 올리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다시 올리자, 예,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지금까지 이제 정부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국민연금으로 다 해결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으니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예. 또 사용주가 책임지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요 세 개 제도를 잘 적절하게 섞어서 어떤 분들한테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좀 노후 보장을 해드리고 예. 어떤 분들은 또 국민연금 퇴직연금 중심으로 좀 갈 수 예. 있도록 뭐 이런 식의 안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네. 형태로 네. 개선안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하는데 자. 국민연금 기금의 그 고갈에 대한 불안 때문에 탈퇴나 선택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특히나 저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했더니 이분들이 2개월, 3개월 못 가서 막 탈퇴하시는 분들이 생겼단 말이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국민연금을 왜 강제로 가입하냐, 정부가 이거 국민연금을 통해서 뭐 다른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좀 꼼수를 부렸지 네, 않습니까? 네. 좀. 아니, 예. 이제 권위주의 정부 때는 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니까 예.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건데 예. 노후 준비를 못하면 나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자발적으로 가입 탈퇴를 허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일매일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은 가입을 안 할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떤 금융상품에 비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은 가입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미 가입 형식으로 놔두면 아무래도 노후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네. 노후소득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어떤 네. 이제 일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강제 가입을 이제 유도하다 보니까 이거 정부가 무슨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대신 뭐 저도 위원이었지만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뭐냐면 저소득 취약 집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한 절반 정도는 좀 지원해주면서 그렇죠. 예. 보험료 부담을 좀 덜어주자 예. 이런 양면 작전을 지금 쓰는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 지원을 통한 제도 수용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같이 이제 정책을 이끌어가자 이런 제안들도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 그래프를 봤지만 즉시 인상이냐 단계적 인상이냐. 근데 즉시 인상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돈이 커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 많이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단계적 인상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빨리 올라가진 않는다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요게 좀 복잡한데요. 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하나 간이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즉시 예. 인상하는 지금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2057년에 저 기금이 소진될 거라는 건 40%로 예상대로 낮췄을 때 재정 추계안입니다. 예. 만약에 45% 인상할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더 빨리 당겨지겠죠. 그런데 예. 이제 45% 유지하면서 내년에 보험료를 11%로 2%포인트만 인상을 하겠다 그러는데 예. 이 2%포인트는 2057년에 기금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아하. 5% 소득 대체율 올리는 것만 5%포인트 예. 올리는 것만 이제 해당되다 보니 예. 지금 세대는 좋지만 나중 세대들이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아하.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더 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고통스럽긴 하지만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는 낮추되 10년에 걸쳐 보험료는 한 4.5% 올린 13.5%로 올리자 이게 이제 나안이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당국도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소득 대체율이 45% 정도가 되지 않으면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짠다 그래도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논쟁 사항이고요. 예. 소득 대체율 40%로 간다 그러면 실제 가입 기간이 한 25년, 30년밖에 안 되는데 예. 40%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공적 소득 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뭐 못한 용돈 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요. 많은 예.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도 예전에는 소득 대체율 70%까지 갔다가 예. 지금은 뭐 굉장히 고통스럽게 좀 조정을 하면서 소득 대체율 한 40%까지 낮추는 나라도 또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아이들도 많이 낳고 경제 성장률도 좀 높고 또 고령이가 많지 않으면 예. 50%, 60%도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따져보면은 이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에 고안됐을 때 사실은 다른 복지 제도로 가기 위한 단계는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가령 뭐 기본소득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느 정도 뭐 노후가 돼도 동일한 그런 어떤 소득들이 보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4, 50년 뒤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한 40%가 되거든요. 예. 기본소득이라면
아마도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예. 나중에 그 경제활동하는 소수 인구들이 부담할 부담이 너무 좀 크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근로기한테 보면 좀 내면서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대로 가되 한 중간소득 이하 지금 어려운 분들 그런 예. 분들은 세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 그 기초연금 쪽으로 그 부분은 좀 보완하는 게 예. 그 장기적으로 그 기초연금을 기본소득 쪽으로 갖고 가되 예. 모든 그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가져가기에는 후세대 부담이 좀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명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